안녕하십니까. 관악스TV 최종호입니다. 오늘은 통영에 이 낙지 낚시를 촬영차 그리고 테스트할 겸 이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낙지 낚시를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제품, 관악스의 제품, 그 챔프 LJ 이 모델이 낙지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낚싯대라는 그런 호평을 지금 받고 있어서 그게 사실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테스트를 해서 그 많은 분들에게 실제 어떤 액션을 구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힘새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낙지 낚시의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낙지 낚시는 그 합사를 사용을 하는데 그 합사의 호수는 1호에서 3호까지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굵은 호수 3호까지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제 낙지 낚시를 하다 보면 문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 문어를 뜯어내시려고 3호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뭐 낙지 낚시를 하기에는 1호나 1.5호도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5호 챔프 합사 1.5호를 지금 감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채비는 문어 채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핀도레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어 그 도레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축광이 되는 이제 뽕돌 그리고 이제 애기 이렇게 채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낙지 낚시를 제가 문어리 처음이 아니라 뭐 몇 번 왔어 테스트도 해보고 시장 조사도 해봤었는데 일단 낙지 낚시에 조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계속 바닥을 찍어줘야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껴야 좀 조가가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사용을 해본 거에 대해서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축광뽕돌을 사용했을 때가 더 히트할 확률이 좀 더 높았습니다. 낙지의 습성은 낙지가 이제 보통 해오질로 많이 서해권에서 잡으시는데 물이 빠졌을 때 잡으시는데 보통 이제 잡으실 때 서치를 헤드라이터를 이제 밝게 비춰서 이제 낙지가 오이거나 하면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낙지의 습성이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지금 낚시를 할 때 집어등을 밝게 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낙지를 유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낙지에 같은 경우에는 쭈꾸미나 갑오징어처럼 뭐 공격적으로 달려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올라타서 무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낚시는 아닙니다. 낙지는 이제 살짝 다리 하나만 애기에 올려놓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패질을 살짝 뽕돌을 바닥 찍는 거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느낌이 살짝 뭔가 끈적하게 왔다라고 했을 때는 스테이를 한 1초 그리고 3초 정도 이렇게 두셨다가 움직임이 없거나 그러거나 아 뭔가 느낌이 왔을 때는 살짝 챔질보다는 롱콜 액션을 줘서 낙지를 잡아내시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낙지 낚시를 제가 또 촬영은 이제 처음 하는데 오늘 정말 기대가 되고요. 지금 배에 시동도 걸렸고 같이 배에 타실 분들도 승선명부터 다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항을 하게 되면 첫 포인트부터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장원을 한번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일단 낙지 낚시는 그 낙지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보통 야간에 출조를 나갑니다. 야간에 지금 이 통영권에서는 6시, 저녁 6시나 7시 정도 출항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연화도, 욕지도 이제 그런 1시간 정도 거리를 이제 출항을 나가게 됩니다. 통영에서 출발해서 지금 또 연화도까지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이제 했습니다. 연화도에서 이제 낚시가 이제 시작됐고요. 저도 이제 낙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찍고 계시다. 선장님 오늘 들어주셔서 선장님. 일단 지금 챔프를 지금 여지껏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낙지 낚시가 현재 그 이렇다 정확한 뭐 낚시 방법의 액션이나 그렇게 명확하게 잡혀져 있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제 자기 본인의 노하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이제 버티컬 지깅식으로 내려서 바닥을 계속 찍는 그리고 스테이 주는 그 액션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머리 캐스팅을 해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제 살살 끌고 오는
끌고 오면서 이제 무게감을 느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낙지는 문어와 쭈꾸미 한치와 다르게 입질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무게감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리 한 짝만에 살짝 올려놓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갑오징어 쭈꾸미 때 8대2 액션, 9대1 액션의 낚싯대는 팁 액션은 약하지만 뒤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무게감을 느낄 때 이 끝보기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팁만 휘는 그 무게감으로는 낙지의 예민한 무게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프 LJ의 레귤러 액션을 주는 이런 액션이 낙지의 그 미세한 무게감을 느끼기에는 좀 더 좋은 낚싯대입니다. 낙지 낚시는 그 이 챔프 LJ가 가장 적합한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챔프 낚싯대는 쭈꾸미 갑오징어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챔프 낚싯대는 1번대가 그 카본 솔리드로 통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액션 그리고 강한 허리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바트 같은 경우에도 원앤하프 타입이 아닌 바트가 좀 길게 700cm로 되어 있어서 이 소재가 또 튼튼하게 허리를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쭈꾸미 갑오징어 뿐만이 아니라 뭐 참돔 타이라바, 뭐 광어 다운샷, 뭐 가자미 낚시, 뭐 도다리 낚시 그런 위주의 여러 종류의 장르의 낚시를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도 시간이 된다라고 여건이 되면은 이 챔프 낚시대 가지고 여러 장르를 테스트를 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바낚시 TV에 올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데 사이즈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잘하면 문어인 것 같기도 하고 제발 고기기를. 문어입니다. 낙지를 잡으러 왔는데 문어를 잡아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수 문어로 했고요. 사이즈는 충분히 괜찮은 먹을만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챔프 LJ 이 낚시대로도 충분히 문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문어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 이 문어는 지금 낙지랑 입질이 좀 많이 다릅니다. 낙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하나를 애기에다 올려놓는 정도의 무게감이기 때문에 좀 살짝 진짜 미약하게 미세하게 끈적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부패질 할 때 이제 끈적하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뭐 문어 낙지가 아닌 문어라는 문어의 입질이라는 거는 뭐 랜딩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뭐 먹을 만한 사이즈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이렇게 문어가 올라왔습니다. 낙지가 지금 겨우 한 마리 딱 잡았는데 오늘 뭐 조항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오랜만에 출항이기도 한데 근데 낙지가 좀 사이즈가 제가 설명드렸던 대물 낙지, 묵은 낙지가 아니라 뭐 세발 낙지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대물 낙지가 물었을 때는 그 입질 무게감이 아무래도 이 작은 낙지보다는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낙지에 그 다리 하나 올리는 그런 무게감도 이 챔프 LJ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랜딩을 하는 이 챔프 LJ와 챔프 LJ 낚싯대와 이 세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낙지 출조를 다녀왔는데 지금 기상이 오늘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람도 있고 그다음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여러 겹 껴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워서 뭐 덜덜 떨 정도로 날씨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항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뭐 낙지와 뭐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루 종일 열심히 흔들고 낚시를 한 결과 뭐 문어 한 마리와 낙지 한 마리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낚시를 하면서 그런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시는 다 낚시지.